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하다? 가슴으로 코딩하시는 분 계십니까?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저는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16 personalities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서 10분 정도의 테스트를 거치면은 나는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이 강한 점, 약한 점 같은 정보들을 포함을 해서 뭐 연애관, 우정,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성격 분석 혹은 직무 분석 이런 테스트를 실제로 다수의 회사에서 뭐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각각 팀원들의 성격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 관련 미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회의에 참여하는 다른 팀원들이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내 의견이 전 전달되는지 같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겠죠.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당연히 업무 효율도 증가하니까요. 그러면 바로 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링크는 제가 이 영상 정보 하단에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성격의 유형을 분석형, 그리고 외교형, 관리자형, 그리고 탐험가형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각각의 유형에서도 또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자신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을 하라고 하네요. 가능하면은 중립을 선택하지 말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소개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한테 말 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린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뭐 지저분한 편지함? 저도 깔끔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깔끔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다만 이제 이메일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아, 이 이메일은 나에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다,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지우지 않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애매한 이메일은 다 지우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메일 함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편지함이 뭐 지저분한 편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메일은 아니지만 네이버에 메일이 한 4만 개가 넘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지저분한 건가요? 지금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지금 무시하시는 건가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침착하고 집중력을 유지한다. 저는 침착함을 아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순간 당황을 하게 되면은 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동의.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화는 무조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참을 수가 없어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야, 이거 질문을 좀 꼬아놓았는데 이 질문을 바꿔보면은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냐 마냐인데 저는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기동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다. 야, 이거 어려운 질문 나왔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 중요할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갑시다.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가장 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물이 이 생존을 한다는 거죠. 적응이 모든 것입니다.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이야,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야, 이 컴퓨터를 공부하고 난 뒤부터 이거 응? 활동이 이거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논쟁에서 지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일부러 져준다는 건가요? 이거는 그 논쟁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설득을 해야 되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얘가 내 논리를 카운터를 잘 친다면은 동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기분보다는 논리가 중요하다.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화를 시켜야 한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 얼마나 잘인가요? 제 나름에서는 이 잘 정돈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배치한 알고리즘을 좋아합니다. 한 번에 처리하는 응? 효율적인 응? 갑시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다. 당신은 창의적이냐? 현실적인 사람이냐? 저는 창의적일 땐 창의적이고 현실적일 땐 또 지나치게 현실적인데 전 창의성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화가 잘 안 납니다. 저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왜 났을까? 그걸 이제 이해하려고 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화가 잘 안 납니다.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야, 제가 요번에 그 코타키나발루 여행 갈 때 하루 전에 그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이 날씨가 일주일 내내 그 폭풍우가 오는 걸 모르고 전날 확인했죠. 전 여행 갈 때 계획은 일체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겠죠? 동의하지 않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비동의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다음,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아까 질문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반응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야, 이건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제가 계획한 행동은 그냥 밀어붙이는 편이고요. 왜냐면 제가 계획을 했다면은 그 영향에 대해서도 계획을 어느 정도는 해놨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행동은 걱정을 해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 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만약 이 업무가 이 팀원 간의 업무라면은 몰아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개인적인 업무라면은 저는 마지막 날이, 저는 그 데드라인 하루 전이 이 가장 프로덕티브 할 수 있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치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효율적이잖아요. 이 여행 계획도 그 하루 전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가면은 사람들 뭐 잘 사는 사진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일부러 부러움을 좀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러움을, 야,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가끔 일 안 될 때 일부러 부러워하러 들어가요. 그래야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러워합니다. 야, 이게 람보르기니 같은.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낫습니다. 야, 저는 사교 모임을, 저는 그 게임과 같이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모임보다는 아무래도 그 게임이 조금 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만약 그 팀원 간에 같이 하는 프로젝트라면은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흥분합니다. 가끔씩 이 공상과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서 와, 그 미쳤다리?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흥분해요.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자연 속에 나가지 않는 일을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야, 이 미세먼지도 많고 응? 이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 집에서 응? 집이 최고입니다. 상대방이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한다. 저는 보통 작업을 하는 시간이 새벽대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 좋아하냐 착하길 좋아하냐. 야 이거는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갑시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영향을 주려 한다면은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야,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한테 코딩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게 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이죠. 왜냐면은 저도 할 게 있는데 그 친구 거를 해주느라 이 저에게 영향을 받는데 저는 심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데 제가 거절을 잘 못해서 해주는 편이긴 한데 심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아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둔다? 야, 저 꿈 안 꿔본 지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다음, 금방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린다. 동의. 주의 깊게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인다. 개인적인 일이라면은 동의. 전 즉흥적인 편이에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아요.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비동의.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한다. 맞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 뭐야? 아까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즉흥적인 편이에요. 다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아, 이거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조금 내성적이고 조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렇지 않아진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부지런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쵸? 해고하기 어려워해요. 제가 사장이라면은 직원이 실적을 못 내면은
제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고하기 어려워해요.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 아 당연하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하다? 이 컴공분들 중에 그 가슴으로 코딩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논리적으로 코딩합니다. 논리가 더 중요하죠.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모르고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이게 어떠한 일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시하고요. 저도 모른다 하면은 어쩔 수 없으면은 이거밖에 못하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방법을 알려주는 편입니다. 저는 정신적인 지지보다는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편이에요. 일정표를 만들어서 잘 지킵니다. 여러분은 뭐 방학에 계획한 것부터 다 이루십니까? 뭐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이 중요하냐?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냐? 협동은 무조건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올바르지 않더라도 협력을 하다 보면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이 돼야 한다. 아니죠. 모든 일은 사실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거짓말인 견해는 존중이 되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 저는 뻗습니다. 뻗어요. 일단 집 밖에 나갔다 오면은 편의점이 아닌 이상 무조건 집에 들어오면 침대로 갑니다. 뻗어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저는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아요. 이렇게 있다 보면 뭐 이어폰 잊어버리고 뭐 지갑 잊어버리고 뭐 열쇠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어느정도 이제 생활에 불편함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대청소를 실시를 합니다. 제가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이유는 대청소를 하기 위한 명분이죠. 저는 일부러 두지 않아요. 저는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정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넘쳐납니다. 아이디어는 넘쳐나는데 야 이 계획은 동의 스스로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몽상가가 꿈을 꾸는 사람이죠. 저는 몽상가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야 이거는 제가 뭐 A형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경을 좀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동의.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이냐 벽 가까이냐. 저는 이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에는 저를 막 이렇게 막 밀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적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서리에 이제 등을 대가지고 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내 두 면을 벽으로 두어서 보호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겠죠? 본능적으로 벽에 갑니다. 동의.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한다. 저는 잘 관리를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권력을 쥐는 것보다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건 뭐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권력이 좋냐 호의가 좋냐. 야 글쎄요. 별로 호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여운이 남고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영화가 제 생각에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종종 사회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나대는 편은 아닌데 만약 이 상황이 좀 답답하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빨리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빨리빨리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끝났네요. 검사 결과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 결과는 INTP-A 타입의 논리적인 사색가가 떴네요. 내향형에 가깝고 직관적이고 이성적인 게 가깝고 탐색형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분석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색가형은 평범함을 거부한다. 독창성과 창의력, 독특한 관점과 지적 호기심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이 과학적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네요. 좋은 건가 봐요. 연구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 크, 멋있는 말이죠. 사람들의 언행에 불일치되는 부분을 집어내 트집 담는 걸 즐기는데 이는 거의 취미의 수준에 가까운 이들은 상대방을 실질적인 대화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나 이론을 펴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게 불안하겠지만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둘러싸고 있는 요소를 낱낱이 파헤쳐 독창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열성적이다. 다만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는 기대하지 마라. 저는 이런 보고서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이런 보고서 너무 싫어하는 편이에요. 잠재력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좋은 해결책을 찾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모두 설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도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결론에 이르게 설명을 한다. 저는 영상을 만들 때도 A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관련된 것까지 다 검증을 하는 편이에요. 다른 이의 감정 섞인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어떠한 정서적인 위로나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저 위로 잘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선호한다. 저는 누군가와 친하다고 일방적인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독창성과 효율적인 결과를 쫓는 경향이 있다. 저랑 같은 유형에 속하는 유명인들이래요. 야, 빌 게이츠? 기분 좋네요. 뭐 배우들이 있는 것 같고. 야, 아인슈타인 있네요. 갑자기 기분이 괜찮은데요? 봅시다. 이 사람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XYZ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야, 파스칼이 있네요. 뉴턴. 크라우치? 저는 축구선수 크라우치밖에 몰라요. 그리고 뭐, 야, 누구냐?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프리즌 브레이크, 어벤져스, 빅뱅 띠오리. 그러면은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영어네요. 좋은 분석가, 추상적인 이 생각하는 사람, imaginative, original, open mind, enthusiastic, objective, honest, straightforward. 여기는 제 단점들이네요. 이 이론가들이 이 인사이트들을 만들어내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생각을 침범으로 본다. 나대지 말라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샤이하다. 더 복잡한 상황들, 예를 들면은 파티. 이 진짜 파티 말하는 건가요? 이 파티는 이걸 악화시킨다. 아주 친한 친구들도 이 사람들과 진짜 친해지기 아주 힘들다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떠한 감정적인 컨시더레이션은 무시한다. 보내버린다. 지금 상황이랑 뭐 관계가 크게 없으면은 뭐 잘 잊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잊어버리냐면은 그들은 건강도 잊어버리고 밥도 스킵하고 잠도 막 잔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체력을 풀피로 만들어주는 그 콩 같은 게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밥 대신 그걸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단점 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연애관이라든지 뭐 우정관? 뭐 프렌쉽,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부모님, 그리고 나의 커리어, 나의 직장에서의 성격 뭐 이런 것도 알려주는데 시간 관계상 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여기 제 성격에 맞는 직업들이 리스팅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분석가라든지 분석가, 뭐 데이터 아날리스트, 메케니컬, 일렉트리컬, 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있네요. 저널리스트도 있고요. 그들은 실제로 펑션 가장 잘 동작한다. When paired 다른 사람들과 페어 됐을 때 가장 잘 동작한다. 이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과 이 유형의 사람과 딴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막 비웃겠지만 결국에는 같이 일을 해야 가장 효율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떠한 복잡한 문제가 그들 앞에 있더라도 딜리버링, 전달한다. 뭐 특이한 하지만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유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내버려둬라. 뭐 보고서 같은 거 요청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매니저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매니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아주 유연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개방적이며 그 부하 직원들에게 아주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이 자유는 값을 치른다. 이 매니저는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딴 사람들이 자신의 인사이트를 아주 빠르게 습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섭네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탭까지 나오네요. 뭐 이 사람들은 강력한 지력을 가지고 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장애물들을 오버컴 극복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결론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성격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았어요. 여러분도 무료니까 한번 재미로 10분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신 다음에 아 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런 성격의 장점은 뭐 이런 거니 좀 더 활용하고 단점은 이런 거니까 뭐 보완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니였습니다.